안녕하세요, 비에모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물 양서류는 왁시 몽키 트리프로그라는 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개구리입니다. 이제 15만원에서 25만 사이에 고가 개구리치고는 고가종인데요. 정말 귀여운 외모와 특이한 습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개구리들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일단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왁싱, 몸에 왁싱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몽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원숭이처럼 나무 가지를 붙잡고 기어다니면서 타는 그런 여타의 점프하는 그런 개구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학명은 필로메두사 사우박이라고 하고요. 네, 이 필로메두사 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보통 이제 몽키 트리프로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왁시 몽키 트리프로그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마리의 베이비들을 사육하고 있어요. 이렇게 30, 30, 45 하겐 테라리움에 3마리, 4마리, 4마리씩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심플하죠. 정글 바인 하나에 물그릇 하나에 바닥에는 키친털을 깔아서 아주 심플하게 세팅해 주었습니다. 이제 왁시몽키 프로기 다른 여타 다른 개구리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높은 습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제 원래 원 서식한 지의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높은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몸에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에 이제 기름기를 칠하는 그런 습성이 생겼기 때문에 왁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습도는 40% 정도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분무를 해주지 않아도 방 자체가 한 50%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다리에 발가락들이 길죠. 뒷다리도 그렇고. 그리고 뒷다리가 다른 개구리들처럼 굵지 않아요. 점프를 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점프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기어 다니는데 특화되었기 때문에 발은 굵지 않고 얇고 길며 발가락 또한 길어서 이제 뭔가를 움켜잡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요산이에요. 오줌과 함께 요산을 쌓는데, 이 부분도 이제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 진화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보통의 개구리들은 다른 파충류들과 다르게, 액체 형태의, 오줌을 쌓는데, 이 친구들은 요산을 배출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는 베이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배는 하얀 줄무늬라고 보시면 돼요. 하얗고 파랑색의 줄무늬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녹색이고 성체 크기는 한 5에서 7cm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꽤 크고 두툼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마 갓 변태한 베이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심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일단 다들 적응은 했지만 이제 성장 속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얼마나 잘 먹이를 먹고 하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핀셋 피딩보다는 자율적으로 이제 먹이들을 찾아 먹는 걸 개체들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역시 이제 개구리와는 다르게, 다른 개구리들과는 다르게 야행성이기는 하나,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매달려서 일광욕을 합니다. 이 일광욕을 통해서 몸에 있는 곰팡이나 그런 균들의 소독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몸에 왁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도 되지 않는 그런 일석이조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빛에 노출돼도 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사냥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인데요. 정말 느릿느릿. 이제 낮에는 그렇게 태양 밑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와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혀를 크게 내밀진 않고요. 바로 입으로 물어서 손으로 이제 입 안으로 우겨넣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실패했어요. 아무튼 저렇게 사냥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왁시 몽키 트리 프로 베이모스였습니다.